안녕하세요, 금닥터입니다. 지금 제 또래 친구 의사들은 대부분이 다 레지던트, 그러니까 레지던트 3년차, 4년차 정도가 제 동기. 뭐 아직은 전문의 딴 친구들이 없어요. 이제 신경외과나 마취과 이런 친구들은 밤에 응급 환자가 오는 게 좋을까요, 안 좋을까요? 물론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야, 환자가 많아야 케이스도 많고, 그래야 내 실력 느니까 의사는 환자가 많았을 때 좋은 거 아니야? 야, 다 와라, 환자 와, 다 와, 다 와. 할것 같은데, 실제로 친구들은 전화로 환자가 왔습니다. 한순간 누워있다 당기실 침대를 쾅쾅 치고 시작합니다. 아직까지는 제 친구들은 아마도 전국 대다수의 모든 의사들이 그럴 거예요. 수련받는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할 겁니다. 아마도 한 99%는 밤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다잘 쉬고 아무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교통사고는 당연히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오토바이도 다잘 신호법규 잘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친구들, 그런 의사들이 바로 제 친구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의사인 상태인 거예요, 지금. 어떤 진정한 의사인 상태인 거냐? 대한민국에 그 어떤 사람도 아프지 않았으면 한 상태. 정말 참 의사인 상태인 거죠. 그리고 입원하고 빨리 퇴원했으면 한 상태. 그게 바로 제 친구들의 마음입니다.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, 이제 요새 날씨가 풀리잖아요. 초등학생들, 중학생들, 고등학생들 대다수가 자전거를 많이 타요. 자전거는 제가 봤을 때는,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자전거는 정말 위험한 것중 하나예요. 우리나라가 아직은 자전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도 않고,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, 특히 중학교나 초등학교 친구들은 가끔씩은 자기 목숨이 하나라는 걸좀 까먹습니다. 자기가 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좀 가끔은 해요. 도로를 잘 보지 않고 자전거로 횡단을 한다든지, 조명을 좀 끄고 다닌다든지, 밤에 헬멧도 안 쓰고 다닌다든지,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닌다든지 좀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.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, 제 마취과 친구 중에 한 명이 꼭 전해달래요. 꼭꼭이 영상을 금닥터가 말했으면 좋겠대요. 그 연병알 비타민 D 그만하고 그런 거 해도 좋은데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자전거 신호 잘 지키고 목숨은 하나라는 걸 기억을 하고 어릴수록 좀 기억하면 좋겠대요. 밤에 사고가 좀안 났으면 좋겠대요. 신경외과 친구한테는 못 들었어요. 왜냐면 그 친구는 연락이 잘안 돼요. 신경외과는 원래 연락이 잘안 돼. 또 하는 말이 있어, 친구들이. 꼭 전국 모든 과 의사들이 다 말했어. 킥보드 타지 말래요. 알았죠? 우리가 차트를 까봐요. 의사들이, 마취과 의사나 뭐 신경외과 의사들, 정형외과 의사든 성형외과 의사든 수술하기 전에 이제 환자 히스토리를 볼거 아니에요? 딱 까. 깠는데, 어려. 몇 살인데? 23살. 남자? 아, 오토바이야? 음주운전이야? 킥보드야? 이 정도 물어보거든요. 어린이날에 이런 영상 올리게 된 이유는, 제발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자식들한테 좀 교통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, 우리 자식들은 그 학교 등하교 할 때도 헬멧을 꼭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. 알겠지? 그 머리 눌렸다고 싫어하는 여자애 없어. 그런 거 싫어하는 여자애는 너랑 사귀지 않을래. 어차피 너안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제발 헬멧 쓰고 다니자. 알았지?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레지던트 친구들이 말했어요. 부탁이니까 6시 이후로는 안 아팠으면 좋겠대. 6시 이후로는 교통사고 없으면 좋겠다고. 다들 그냥 다 걸어 다니래. 밥도 시켜 먹지 말고 다 그냥 테이크아웃 하고 배달의 민족 망했으면 좋겠고, 오토바이 다 타지 말고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식당 밥 먹고 끝내래. 자, 알겠죠, 여러분?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.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